1919년 3월 1일 전국 곳곳에서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는 외침이 이 한반도 땅을 덮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땅이 아니라 일본의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땅이 지금까지 우리의 땅이라는 것,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라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하지만 100년 전에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땅, 성경이 말씀하시는 땅에 대해서 좀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땅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2504번 등장하는 아주 자주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땅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여러분은 땅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땅. 요즘 아스팔트, 콘크리트 위에 살아가는 시대지만 땅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도 상상력이 부족해서 아이들에게, 가족들이 있을 때 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땅 하면 떠오르는 게 있는지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2학년인 저희 막내가 풀과 나무가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생인 형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땅 하면 뭐가 떠오르니? 철도와 기차가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마 하노이로 가는 기차와 철도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내가 웃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물을 걸 생각한 거죠. 당신은 땅 하면 뭐가 생각나? 그랬더니 웃으면서 땅도 한 평 없는데 뭐 그런 거를 묻냐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땅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인 둘째가 없었습니다. 둘째가 어제 집에 왔길래 물어봤어요. 넌 땅 하면 생각나는 게 있니? 그랬더니 나는 아파트와 부동산이 생각난다고 초등학교 4학년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땅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텃밭, 옛날 고향에서 살던 그 땅, 대부분은 아파트와 부동산, 상가 이런 거 아닙니까?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그만큼 쓰여진 이유가 있을 겁니다. 땅, 도대체 성경은 왜 그렇게 땅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특별히 구약의 땅은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첫 번째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늘과 땅,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레츠라고 하는 땅은 하늘과 대비되는 스페이스, 공간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땅에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랐고 해와 달과 별들이 땅을 비추기 시작했고 모든 적합한 환경이 되었고 그리고 각종 동물과 새들이 바로 그 땅 위에 살기 시작했다고 창세기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과 대비되는 땅을 만드셨고 창세기 2장에 가면 바로 그 땅 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으로부터 흙으로부터 만드셨는데 이 두 번째 해당하는 땅은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아다마, 땅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는 불다는 뜻입니다. 테라로사라 그러죠. 붉은 그런 땅. 상당히 비옥한 땅에 에덴 동산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공간적인 개념에, 이 스페이스 개념에 에레츠라고 하는 땅과 또한 우리 인간을 만든 재료로서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물질로서 우리가 밟고 있는 그라운드,
땅의 개념으로서 아담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면 여기에는 힌두나 로마의 신화에서 사용되는 환상적인 하늘 세계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땅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창조 신화와 다르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부터 일곱째 날 쉬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관심이 땅에 있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환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선언으로, 우리는 그 선언 가운데 있는 사람임을 강조하고, 복잡하고 많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와 같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인간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고 그 땅 위에 이 에레츠라고 하는 이 광활한 스페이스 위에 그라운드, 이 땅으로부터 사람을 만드셔서 그 땅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땅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예수님의 세계관에도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땅에 있었습니다. 그의 주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대목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스페이스와 땅이라고 하는 스페이스를 나누어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바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하늘과 땅을 구별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늘나라라고 하는,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를 간다고 하면서 실제적인 땅에서의 삶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극히 땅에 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땅, 이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그라운드에서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바로 이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극히 구체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현실로 만들어낼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땅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 것일까요? 땅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땅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으로부터 지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 생명 공동체인 땅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화면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땅이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환경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땅이 인간 때문에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지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자연 질서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 가정의 질서, 우리의 내면의 영적 질서까지 무너진 상태를 성경은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이 땅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계획은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저주받은 땅을 회복시키시는 거였는데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선언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면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여기 에레츠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라크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너의 에레츠를 떠나서 너가 주인 되어 살던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새로운 에레츠 땅으로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세상 가운데 거룩한 백성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런데 야곱의 자녀들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데 놀랍게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라크 땅에서 가나안 그리고 애굽까지 갔었던 그 여정, 마찬가지로 그가 애굽에서 시나이 반도로 해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그의 후손들이 가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의 땅에 있었습니다. 바로의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나일강 때문에 토지가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의 이 땅을 떠나서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게 하셨고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그들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축복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민족 가운데 이 땅을 축복할 것이며 너희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이 땅에 왕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음란을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우상이 세워졌고 곳곳에 음란한 종교적 예식들이 치루어졌고 심지어 아이들을 불살라 죽이는 그와 같은 인신제사도 벌어지었던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를 버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약속한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AD 70년, 기원후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아프리카로 갑니다. 유럽으로 갑니다. 중동으로 갑니다. 심지어 중국까지 오게 됩니다. 중국에도 유대인 커뮤니티가 있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졌습니다. 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들은 땅을 잃어버렸어요. 땅을 잃어버린 그들의 삶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잘 사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늘 예루살렘 돌아가고 싶은 땅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20세기에 벌어졌습니다. 1948년 바로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긴 것입니다.
거의 2000년이 지났는데 역사상 한 번도 잊지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물론 세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600만이 학살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가운데 그들에게 이스라엘 땅, 그들이 살던 조상의 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운동을 주로 했던 사람들, 그래서 시온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자이오니즘, 시온주의자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 시온주의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띠오도르 헤르첼이라고 하는 사람은 1887년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나는 바젤, 그가 살던 그 곳이죠. 나는 바젤에서 유대국가를 세웠다. 유대국가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는 그때 결단하고 유대국가를 세웠다. 만일 오늘 내가 이 사실을 말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다. 5년 안이 아니라면 분명히 50년 안에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예언적인 그런 글을 씁니다. 50년이 지나고 1년 차이로 1948년도에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라고 한 땅이 국가로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잃어버린 땅.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실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장님이 뭐라고 해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는 사람들, 머리에 키파를 써야 되는 사람들,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족도 사라지지 않았고 언어도 사라지지 않았고 구약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들, 그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배를 타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동유럽에서, 서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 이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들에게 땅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그동안 땅이 없었기 때문에 받았던 그 서러움, 그들은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중동의 22개 국가가 그들을 막고 있습니다. 물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들은 지켜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이 땅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지금도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차지한 땅에 대하여 국제법상에 끊임없는 논쟁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땅인가 유대인의 땅인가. 이스라엘이 오기 전에 그 땅은 영국의 땅이었습니다. 그저만은 오토만 제국의 땅이었습니다. 과연 이 땅은 누구의 땅인가라고 하는 논쟁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이 땅을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3년씩 젊은이들이 와서 군대 복무를 하면서 그 땅을 지켜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땅은 단순히 땅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 다시는 이 땅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가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지요. 우리도 36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땅을 잃어버린 서름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 반만 년 동안 지켜온 땅 아닙니까? 이 땅은 끊임없는 전쟁터였습니다. 삼국시대 때도 얼마나 분열이 심했습니까? 그때도 중국이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당나라가 개입하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일본이 공격합니다. 그때는 명나라가 개입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갈등에는 항상 외세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 땅이 일본에게 침략을 당하기 전에 러시아와의 관계도 그랬고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 땅은 끊임없는 외세와의 관계 속에서 오늘까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남북전쟁을 통해서, 6.25를 통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분단된 현실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직 우리의 온전한 땅이 되지 못한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북한에 있는 우리의 민족이 이런 고난 속에 있다는 것, 우리가 어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이 민족이 그와 같은 역사적인 아픔을 겪고 있을 때에 우리 민족이 결연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저 머문 것이 아니라 독립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그들이 일어나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특별히 정신적인 자양분을 제공했던 것이 기독교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33명의 독립선언에 사인을 하신 분들 가운데 16명이 크리스천입니다. 16명. 공교롭게도 조선시대는 여러분 숭유정책 아니었습니까? 숭유억불정책. 그런데 그 독립운동을 이끈 사람들 가운데는 불자들, 그리고 동학운동을 하신 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 가장 최근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놀랍게도 3.1절 전날 2월 28일 동경의 YMCA에서 먼저 독립선언문이 읽혀졌다고 합니다. 독립선언서를 동경에서 먼저 읽고 이날 이 놀라운 사건의 마지막은 윤창석 목사의 축도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기도로 끝나는 바로 독립선언, 바로 이것이 3.1절을 기념하는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독교 정신인 것입니다. 이들이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또한 역사가들에 의하면 독립,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곳을 보면 교회들이 있었던 거점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청년들이, 교회에 있는 남성교회와 여성교회 사람들이 모여 이 운동을 조직했던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인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일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깨어서 마치 순교자의 모습처럼, 성경에 있는 순교자처럼 그들의 목숨을 걸고 이 땅의 독립을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소유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은 치열한 곳입니다. 땅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닙니까? 땅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지만 우리는 저마다의 욕심과 저마다의 이해관계 때문에 땅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활한 스페이스, 함께 나누면 될 텐데 나눌 수 없는 이와 같은 인간의 악함이 이 땅에 저주를 주고 이 땅 가운데 고통을 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땅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땅에 대한 생각은 너무 좁습니다. 우리에게 땅은 단순히 아파트, 부동산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서 아파트 이름을 출석부에 썼다는 것 때문에 신문기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린 시절에 부동산의 개념을 알기 전에 풀과 나무를 알아야 될 나이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상상력이 줄어들고 있고 이 땅에 대한 비전이 줄어들고 있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던져줍니다. 땅, 도대체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시편 37편 전체에는 땅이란 말이 6번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만도 3번 등장합니다. 오늘 시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다윗이 노년에 쓴 책이라고 합니다. 노년. 다윗이 노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봤어요. 그의 젊은 날 골리앗을 죽이고 막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국은 장인인 사울 왕의 그 추적을 따라서 도망치며 살지 않습니까? 다윗이 동굴에도 숨고 저기 광야에도 숨고 머리 댈 데가 없습니다. 다윗에게 한 평의 땅도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살 수가 없었어요. 여기 도망가 저기 도망가 때때로 침을 흘리면 미친 척까지 했습니다. 원수의 땅에 들어가서까지 살면서 자존심을 죽이고 한 평의 땅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다윗.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그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그곳에 솔로몬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기반을 만들었고 또한 영토를 확장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역사를 이룬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한 평의 땅도 없었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세운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가 보기에 땅은 어떤 것인가? 자, 이제 좀 실제적인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다윗이 바라보는 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3등분으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3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다윗은 5년에 노래를 부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땅도 더 많이 차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선언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채소와 같아서 한때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말 것을, 악인이 잘 된다고 시기하지 말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땅에 머무는 동안 3절은 뭐라고 합니까?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땅을 소유하는 개념보다는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 때에 그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7절로 9절까지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나도 험난한 세월을 살았고 땅 한 편 없는 삶을 살았지만 인생을 돌아보니 불평하지 않고 노를 멈추고 다른 사람이 내 것을 빼앗을 때에 강대강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으로, 오히려 그들과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히려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오늘 다윗은 지혜자가 이와 같은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10절 11절에 또 한 번 마지막으로 땅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악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 화가 날 일이 있고 불평할 일이 있지만 그것을 넘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에게 소망을 두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이 풀이 아니라 풀을 자라게 하는 영원한 땅을 소유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세상을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바라볼 것을 다윗은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축복은 단지 구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화면에 있는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혼을 뜻하는 것입니다. 땅이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우리는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될까요? 성경에 가장 온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의 온유함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떤 땅을 차지했을까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모세는 어떤 땅을 차지했을까요? 모세는 모세오경을 썼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에는 놀랍게도 땅 이야기가 매 절마다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모세는 어떤 땅을 차지했을까요? 화면에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4절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 요르단이 있는 땅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단은 북쪽에 있는 끝에 있는 땅입니다. 이른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는데, 모세는 마지막 신명기 34장에서 너무나 많은 땅을 봤어요.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남쪽부터 북쪽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땅들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왜 건너가지 못할까요? 왜 그는 땅을 차지하지 못할까요? 자,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땅의 이야기로 시작된 모세오경의 마지막 이야기를 새로운 개념의 땅에 대한 이해로 우리를 전환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면에 신명기 34장 6절에 7절 말씀입니다. 뱃불 맞은편 모압 땅,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놀랍게도 땅으로 시작한 모세오경은 신명기 마지막에 가장 온유하고 땅을 차지할 거라고 말했던 그가 어느 땅에 묻혔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기록으로 이 서사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땅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일까요? 우리는 땅 하면 내 땅, 내가 묻힐 땅, 이런 땅을 생각하죠. 하지만 모세는 내가 어디에 묻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도 건너가고 싶었죠. 땅을 차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땅들을 바라보게 하셨고, 모세는 어느 땅에 있는지조차 모르게 그의 마지막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세오경의 서사가 맞춰지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내 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내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 그는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며 살았던 인생이지 한평 남짓 우리가 죽으면 관에 들어갈 그곳에 내 소망을 두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땅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이 몸,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하나님께 땅으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모세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 죽어서 여기가 모세의 무덤이라고 한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반드시 우상이 되거나 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만한 사람을 이스라엘 역사에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의 무덤이 없습니다. 지금 그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땅에 대한 소망입니다. 모세는 그 땅을 바라보며 내가 가지 못했지만 그 땅에 대한 환상,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땅이 지금 밟고 있는 이 그라운드, 이 땅에 끝난다면 우리의 세계는 너무 작은 세계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광활한 스페이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LH라고 하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 그 땅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며, 우리는 그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땅 이전에 하나님의 땅을 생각하며, 내 몸 이전에 이 몸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쓸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땅을 잠시 살아가는 이 땅에 일시의 땅이 아니라 영원한 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